같은 모양의 제품들 속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다른 디자인은 눈길을 끌게 마련인데요. 국내 한 기업이 디지털 도어록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. 도어록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인 보안성까지 높였습니다. 이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기존 도어록과 완전히 차별화된 제품이 등장했습니다. 이 디지털 도어록은 손잡이를 없애고 당기거나 밀면 문이 열리도록 개발됐습니다. 바깥에서는 살짝 당기면 문이 열리고 집안에서는 그냥 밀기만 하면 쉽게 열 수 있습니다. 양손에 물건을 들었을 때 편리하게 열 수 있고 화재 등 비상 상황 시에도 몸으로 밀기만 하면 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. 기존 제품은 버튼을 누르거나 터치를 해야 번호 입력이 가능하지만 적외선 센서가 장착돼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번호 패드에 불이 들어옵니다. 직접 사용해보니까 밖에서는 문을 잡아당겨서 열 수 있고 안에서는 그냥 몸으로 밀어서 문을 열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. 또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번호판이 떠서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. 편리성과 동시에 보안성도 강화됐습니다. 함부로 뜯어내거나 분리할 수 없도록 손잡이와 본체는 일체형으로 제작됐습니다. 실내와 실외 간에는 별도의 CPU를 통해 암호화돼 있어 외부에서의 불법적인 해킹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고령자와 어린이의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밀고 당길 때의 사용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3만 번 이상 시험이 이루어졌고 결국 최적의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. 보안성을 높이면 편리성이 떨어지고 편리성을 높이면 보안성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번 우리가 만든 푸시풀 도어록은 편리성을 한층 강화하면서도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. 이처럼 사용자 중심의 신개념 제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덩달아 기존 제품의 틀을 깨는 밀고 당긴다는 발상의 전환이 전체 디지털 도어록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.